여기가 인천 롤켓이죠. 옛날에 이렇게 즐겼던 이 롤러스케이팅이 이제 없어졌잖아요. 근데 이 인천 롤켓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번지고 있는 그런 추세 모르세요? 그렇습니까? 또 즐기기에는 남성들은 또 뭐가 필요합니까? 여자가 있어요. 아! 뭐가 있어야 돼요? 승부! 뭐가 있어야 된다? 승부. 자,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한 병아리들이 있어요. 들어와 주세요! 그 이름 뭐예요? 박찬민이. 박찬민이 그리고 박성빈이요. 박성빈. 나이가 어떻게 되죠? 12살이요. 12살에.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이 롤켓의 마스코트. 이쪽에 어떻게 보면 수문장 같은 아이들이에요. 얼마큼 탔어? 2년 탔어? 2년 탔는데 형들이 이길 자신 있어? 네. 형들이 봐줄까? 아니요. 아, 지 자신 있어? 네. 야.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릴레이 어때? 4대2로 한번 해볼까요? 네. 우리 이 친구들 뒤로 탈 수 있지? 네. 그럼 뒤로 타고 형들은 앞으로 타고 형이 봐주는 거야. 알겠지? 뒤로 타는 게 원래 더 빨라. 맞잖아. 맞습니다. 맞아. 빠르기 때문에.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뒤로 타고 형들이 앞으로 타고. 알겠죠? 네. 자, 부산의 헬스방 박혜성 씨 들어와 주세요. 서울의 롤신에 들어와 주세요. 자, 이렇게 합시다. 두 바퀴씩. 저희 한 바퀴씩, 두 바퀴씩. 뒤로. 됐어요? 일로 오세요. 빨리 나오세요. 일로 더 옆으로 나와주세요. 안 봐줘. 자, 준비. 출발! 형 간다, 일로 와봐. 야, 그냥 저기 끝났다. 야, 이겼어. 오케이. 자, 깔끔하게 성빈이와 찬빈이 승리 박수! 번외 경기 한번 합시다. 번외 경기. 에이, 커피 내기 한번 하시죠. 커피 내기 좋아. 우리 얘기를 사주기. 뭐요? 자, 그러면 성빈이랑 찬빈이 팀 나누자. 오케이. 자, 제발 앉으라고. 자, 앉으세요. 앉지마. 앉아. 자, 찬미팀 승리! 찬미팀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. 좋아요. 오늘 이렇게 촬영 협조해주신 우리 두 쌍둥이 찬빈이와 성빈이 정말 감사드리고, 그 다음에 장소도 협찬해주신 우리 인천에 지금 위치되어 있는 롤켓 우리 대표님에게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요, 그리고 또 이러한 영상을 애초부터 가능하게 만들어주셨던 우리 스위브 옷, 그리고 협찬까지 해주신 스위브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자, 우리 애들 먹고 싶은 거 먹어. 자, 우리 애들 하고 싶은 거 다 사셔도 돼. 자, 빨리 다 골라. 자,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들. 안녕. 성빈이.
찬빈이 고마워요. 안녕. You're gonna learn just how to lose.